됐어. 됐어. 여기야. 왔어. 야, 선생님 오셨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녀석들 인사도 하지 마, 이 녀석들. 어? 뭐 하지 마. 옆 반 여학생인데 뭘 도둑 맞았다는데 범인이 우리 반에 있대요. 어? 인상 차이가 어떻게 돼? 굉장히 특이한 행동을 했어요. 아, 삼삼삼삼삼. 그럼 우리 반은 아니네요. 우리 반은 특이하게 동작하는 애들이 없잖아요. 이 동작이 이 동작. 이 동작. 너 한 발짝 나와. 비구리 앞으로 나와. 네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야. 어? 그렇죠. 제가 제일 유력하죠. 봤어? 내가 유망주야, 유망주. 너무 좋은 거라 유망주래, 임마 자식아. 유망주. 하여튼 대한민국 학생 중에 가장 비굴해. 그러니까 이미 박비굴이지, 자식아. 어? 그렇죠. 제가 제일 비굴하죠. 봤어? 나 비굴에서도 1등이야. 전교 1등, 전교 1등. 좋겠다, 좋겠다, 임마 자식아. 아이고. 그 체격은? 체격은 굉장히 말랐어요. 말랐어? 네. 태변아, 뒤로 가라. 왜요? 뒤에 가서 뭐 하려고? 뭘 뭐 해, 자식아? 왜 내 살들이 부러워? 뭘 부러워? 하여튼 이름대로 가요. 아이고 김태병 거꾸라면 변태김. 어? 아이고 아이고. 그리고 살 좀 빼라. 고등학생이 당뇨가 왜 있니 자식아? 키는? 키는 170이 넘었던 것 같아. 나 미치네 이거. 키 때문에 또 한번 상처 입네 또. 170 성광아. 어? 나 열해. 나 열해. 나 열해. 그 특별한 인상적이는? 그리고 굉장히 꽃미남이었어요. 나 진짜 미치겠. 뭐야? 뒤로 가, 열 발자국 뒤로 가, 저 허울 가야지. 이건 아니잖아요. 야, 이 코너 중에 꽃미남 소리 들 사람 나 밖에 더 있어? 안 그래요? 옛날엔 들었다고, 어? 자, 그리고 또. 그리고 남잔데 치마를 입었어요. 치마. 아이고. 치마. 아이, 야, 봐. 아직 못 버렸어, 그거? 어? 한가상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버리라, 자식아. 치마 내놔, 갖다 버리게. 치마를 내놔, 이 자식아. 이거. 당신은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물빛 권한 할 수 있습니다. 갑시다. 야. 근데 그게 무슨 법칙이나 알고 그런 거야, 너? 알죠. 뭐야? 머피의 법칙. 뭘 머피의 법칙이야, 임마. 관성의 법칙? 뭘 관성의 법칙이야, 임마, 자식아. 그럼 뭐야, 그러면? 미란다 원칙. 에이. 그건 음료수고. 음료수야? 이 자식아. 아니야? 아이고. 뭐야, 그러면? 근데 뭘 훔쳐갔는데? 제 마음이요. 범인은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사랑해요! 야! 선생님! 야! 영원히 할게요! 야! 야! 선생님! 야! 뭐야 지금? 선생님. 여자끼리 뭐 하는 거야 지금 여자끼리 지금? 여자끼리 뭐야 지금? 아, 어떻게 뭐야 이거? 뭐야? 말세. 선생님! 왜? 저 스토커 같죠? 이게 왜 이래? 선생님 뒤에서 봐요? 뭘 뒤에서 봐? 야! 금방 갈게. 뭘 금방 가? 너 짜고 한 거지 지금? 제가 부른 거야 이제. 이 자식이 너 이번에... 장난치지 마. 장난 그만하고 말이야. 그리고 소문에 듣자 하니까 말이야. 우리 학교에도 학원 폭력이 유행하고 있대. 어? 근데 그 주범들이 우리 반 학생이라는 거야. 옆 반 학생들 니들이 그렇게 괴롭힌다며? 에휴. 하긴 뭐 니네들이 무슨 죄가 있겠냐. 잘못 가르친 이 선생님이 죄지. 왜 또? 내가 니들 앞에서 왜? 무릎 꿇고 사죄한다. 선생님! 무릎을 이렇게 꿇으면 안 돼. 이렇게 꿇어야지 이렇게. 김철 거 웃잖아요. 이래야 웃지. 잘했어. 여기서 더 웃겨봐? 예. 이태요? 야. 잘 살려, 잘 살려. 뭘 잘 살려. 장난 그만해. 어? 좋아, 이렇게 해서도 안 먹힌다면 말이야. 어? 니들! 이 회초리로 왜? 선생님 때려라. 쌤! 그래도 어떻게 학생이 선생님을 때립니까? 네가 맞는다. 그렇죠? 제가 때려야겠죠? 쌤, 이거 힘줄 나가니까 힘줘. 야! 왜?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인마? 아니, 때리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아무리 그래도 선생님을 때리면 어떡해, 인마? 차라리 날 때려. 뭐야? 그렇지, 널 때려야겠지? 야, 대, 어? 넌 변태고 난 비굴이야! 넌 변태고 난 저게... 넌 변태고 비굴이야, 이 자식아. 야, 인마! 야! 너 뭐 하는 거야? 어? 정도 꽃해, 어? 장난할 때야, 지금? 어? 부인 파악 못해? 야, 두사일체 몰라? 어? 학생이 어떻게 선생님 때려? 어? 학생 아니야, 우리 학생, 우리, 어? 쌤, 철이 없는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이야. 나 너한테 감동 먹었다, 지금. 야, 선생님, 게 없어. 선생님, 학생만 아니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네? 만철이 형! 누구야? 몸 더 좋아졌다! 어? 야! 누구야? 여기! 야! 예, 학생 아니에요. 22살 중퇴했어. 학교 중퇴하고. 뭘 중퇴를 했냐, 진짜? 어? 이제 신인 개그맨이 이제 대선배를 이제 한번 치시겠다? 오, 옛날에 내가 권투했던 거 모르는구나. 일로 와, 한번 붙어. 좋아. 왜 안 와?
야, 여자를 어떻게 때려. 아, 자식아. 자식들이 이게 가슴을 때리면 안 돼. 가슴을 때리면 안 돼, 이 자식아. 어? 아, 좋아, 좋아. 계급장 뛰고 오늘 한번 신인 개그맨하고 대선배하고 한번 붙자. 오늘 신문에 날일이구만. 어, 오케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자, 와, 와, 와. 간다. 아, 와, 와, 와. 와. 어. 야, 어? 어. 야, 뭐야? 야, 권투라며. 킥복싱. 아, 나 언제 바꿨어, 킥복싱으로? 나 옛날에 바꿨다. 어. 나 둘째 나야 되는데, 씨. 둘째? 둘째? 어? 어? 힘줘 나온다! 야, 나. 앞집에 이사 왔어요. 여기도 신혼집인가 봐요? 어, 근데 왜 문을 열어놓고 계세요? 아니, 문 열어주려면 일어나야 되잖아요. 아, 그렇게 귀찮아하면 살쪄요. 아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뒀죠? 아니,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세상이 무서워봤자 뭐 나만큼 무서울까? 아, 근데 현정 씨는 누가 먼저 프로포즈했어요? 아, 저는요, 남편이 군대 가 있을 동안 남편 대신 남편 어머님 돌봐드렸더니 감동해서 결혼하자더라고요. 난 남편 대신 내가 군대를 갔어. 그 조건으로 내가 결혼했지. 근데 아... 군대 얘기 좋아하나? 아니요. 내가 그 군대 갔을 때 최전방에서 이제 보초수를 내면 위장해야 되거든. 내가 그냥 몸에 진흙을 있는 대로 다 발랐는데 북한 군들이 날 보더니 그냥 곰 잡아라, 곰 잡아라 이러면서 그냥 나한테 총을 팍팍 쏘는데 그게 총알이 내 몸을 뜨나? 자, 어림없지. 아이고. 여보세요? 어, 자기야. 아유, 얼마나 됐다고. 보고 싶어. 나도 사랑해. 아우, 출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보고 싶다고 난리예요. 아유, 왜 이래. 아유. 아유. 여보세요? 아니, 얼마나 됐다고. 남편인가 봐요? 아니, 저 예비군 나오라고. 아니, 제대한 지 얼마나 됐다고. 제가요, 집에서 혼자 있는 게 심심하다고 남편이 어젠 예쁜 강아지를 사왔더라고요. 제 손바닥만한 게 장난친다고 제 손을 무는데 너무 귀여웠어요. 나도 어제 남편이 나 심심할까 봐 강아지를 사왔어. 그 세파트. 사람 무는 사냥개를 사와서 나랑 개만 두고 밖에서 문을 꼭 잠가버렸네. 얘가 그냥 냄새 맡고 나한테 킁킁거리면서 그냥 으르렁거리는데. 그래서 안 다치셨어요? 내가 그냥 이빨을 다 뽑아버렸지, 그 개를. 아, 근데 지금 그 개는 어딨어요? 지가 나한테 이빨을 드러내면 안 됐지.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사자랑 언니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글쎄, 그 박빙이지. 근데요, 그리고 제 남편이 퇴근하면은 힘든데도 저 힘들다고 설거지, 청소, 빨래 다 해줘요. 전 손 하나 까딱도 안 해요. 난 남편이 신혼인데, 어? 퇴근하면 내 몸에 손 하나 까딱을 안 해. 근데 제가 남편 자랑 하나만 더 해도 돼요? 아니, 이거 꼴랑 떡 하나 들고 와서 너무하네, 진짜. 제가 속도 위반을 했거든요. 근데 남편이 요새 얼마나 잘 챙겨 먹이는지 제가 사실 연약했는데 사람들이 제가 애 낳는다 그러면 놀랄 거예요. 애가 애를 낳는다고요. 나도 애 낳는다 그러면 남편이 놀랄 거야, 응? 남편 없이 애 낳았다고. 지가 술 많이 마셨으면 안 됐어. 그리고요, 남편이 저한테 꽉 잡혀 살아요. 제가 일하다가도 제가 보고 싶다 한마디만 하면 바로 달려오거든요. 보실래요? 자기야, 보고 싶어. 지금 오면 내가 자기 이마에 입술로 콕 찍어주지롱. 아우, 너 진짜 내 남자 다루는 게 글렀어, 넌. 여보세요? 자기야, 지금 오면 내가 이혼 서류에 도장 콕 찍어주지롱. 여보! 아, 사실이야. 여기 도장 찍어줘. 오, 정말 대단해요. 맞지? 남자 이렇게 잡는 거야. 아, 왜 이렇게 힘이 있어? 눈치 100단 프로젝트, 눈치 코치.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눈치 코치의 이은입니다. 눈치가 없으신 분 코치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스타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들의 속마음을 알아보겠습니다. 스타의 컴백 인터뷰 화면 보시죠. 안녕하세요. 그룹 불화의 멤버셨던 후진 씨. 1년 반 만에 새 앨범을 들고 나오셨는데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그동안 음반 작업에만 몰두하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라는 말은 실컷 놀았어.
이젠 돈을 충전해야지 라는 얘기죠. 계속해서 화면 보시죠. 대충전의 시간을 좀 가졌어요. 예. 쉬는 동안 얼굴이 많이 달라지셨어요. 좀 샤프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운동을 통해서 예. 운동을 통해서 체중 감량을 좀 했어요. 아, 그러면 몸짱 가수 대열에 들어섰네요. 이젠 몸짱 가수 대열에 들어섰네요 라는 말은 살 빼니까 얼굴 더 커 보여 라는 얘기죠. 계속해서 화면 보시죠. 이제 몸짱 가수 대열에 들어섰네요. 아유,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저 이번에 새롭게 나온 제 앨범 세뇨리타예요. 저 주시는 거예요? 감사해요. 정말 갖고 싶었던 앨범이에요. 정말 갖고 싶었던 앨범이에요 라는 말은 잘됐다 냄비 받침대 필요했는데 라는 얘기죠. 계속해서 화면 보시죠. 정말 갖고 싶었던 앨범이에요. 이번 앨범에는 또 어떤 춤을 선보일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만 살짝 공개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네? 그렇다면 저 후진의 컴백 댄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원 and 투 원 투 쓰리 앤 포 컴 앤 백 컴 and back, come back, come back, conquer, conquer, come and back, yeah. 정말 굉장하세요. 정말 굉장하세요. 야, 뭐라고 한지 들으셨습니까? 느린 화면으로 다시 보시죠. 굉장하세요. 생주접을 떨어라. 후지 씨, 새 앨범을 갖고 나오자마자 최무형하고 스캔들이 나셨어요. 아니, 사실인가요? 저희는 그냥 친하게 지낼 뿐이에요. 그냥 친하게 지낼 뿐이에요 라는 말은 살림 차린 건 아직 모르나 보다 라는 얘기죠. 계속해서 화면 보시죠. 저희는 그냥 친하게 지낼 뿐이에요. 아, 네. 그러면 끝으로 앞으로의 활동 계획 좀 말씀해 주시죠. 아, 예. 제 본업인 가수 외에도요. 영화계 쪽으로 좀 진출해 볼 계획인데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오, 대박 예감입니다. 대박 예감입니다 라는 말은 이경규 씨도 복수열전 찍기 전엔 그랬어 라는 얘기죠. 눈치 백단 프로젝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눈치 코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실시간 리얼리티 웃음을 전달하는 동화 중계서.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 특집으로 준비한 오늘 경기 드라큘라 대 구미호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해설의 박성광 위원 나오셨습니다. 박 위원. 아니 박 위원. 아 우리 두 명인데 의자가 왜 세 개입니까? 치우면 되잖아. 자 치워. 이거 둘밖에 없는데 뭐야 갖다 놨어 이거. 아 예. 너 여기 앉아있어. 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치우면 되는군요. 예, 치우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웃을 준비하시고 이제. 자, 지금 이제 선수들의 모습이 예, 보이는데요. 모습이 보입니다. 예. 드라큘라 선수. 예. 이 선수는 지금 피를 빨아먹는 굉장히 무서운 선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아주 무서운 선수입니다. 예. 드라큘라 선수가 예. 얘가 피 빨아먹는 무서운 선수예요. 조심해야죠. 오늘은 어떤 플레이가 예상됩니까? 오늘은 매우 소심한 플레이가 예상됩니다. 애가 어젯밤에 A형 피를 많이 빨아먹었거든요. 매우 소심할 거라 예상됩니다. 아주. 그렇군요. 예. 아, 그러고 보니까 이거 박 의원도 A형 아닙니까? 아, 그렇죠. 저도 A형이죠. 야, 이거 A형, 예. 아, 지금 박 의원만큼은 아주 소심하게 아우 뭐 A형이면 다 같은 A형이 아니에요. 저는 소심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뭐 무슨 소리예요? 저번에도 그 키 170 안 된다 그러니까 삐져가지고 3일 동안 밥도 안 먹고. 자 누가 들으면 진짜인 줄 알겠냐. 자 이 경기가 그래, 이 사람아 지금 오늘도 그 키 높이 신고 왔는 거 아니에요? 아시다. 키 170 안 되죠? 키 170. 나 하는데 뭐야? 나 언제 모르겠는데 왜? 뭐 그럼 왜? 아 지금 뭐라 그러시는 겁니까?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제 네, 170 안 돼요. 이제 169.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말씀드린 순간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드라큘라의 예. 성공. 예. 지금 드라큘라 선수는 피를 찾아 나섭니다. 피하니까 또 생각나는 거. 왜 이래 또? 집 앞을 나서는데 집 앞이 온통 피바다! 피바다? 잔혹하고 예. 끔찍한 장면! 내 사진을 찍어왔어! 사진을 보여줄까? 싫어요! 알았어.
실험 안 보여줍니다. 실험은 안 보여줘요. 네, 실험 안 보여줘요. 아, 네. 다행입니다. 실험 안 지금 빨리 드라큘라. 지금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대 빨리 피해. 내가 드라큘라 오잖아. 아, 잠깐만요. 지금 누군가가 드라큘라의 팔을 낚아챕니다.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데? 용감한 시민 대단합니다. 아줌마 같은데, 아줌마인데 저거. 아줌마요? 띠를 들렀는데 뭐야? 띠를요? 저 아줌마. 누굽니까? 헌혈 아줌마! 헌혈 아줌마한테 끌려갔어. 빼도 박도 못하거든요. 아, 큰일 났네. 지금 헌혈을 마치고 나오는 드라큘라. 빵과 우유를 받아갖고 나오네요. 아, 우리 동네는 전화카드 주는데 이상하네. 안타깝습니다. 지금 뒤늦게 드라큘라 보십시오. 아무 피라도 찾아서 먹어보지만 만두피는 아니거든요. 저걸 왜 먹어요? 만두피를 왜 먹어요? 뭐 하려고 그래 네가 그걸. 자, 이렇게 되면 드라큘라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호에게 네. 유리한 고지로 점령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 구미호 반격에 나서는데요. 왜요? 지금 야심한 밤에 혼자 사는 구미호 집으로 선비가 찾아옵니다. 그렇죠. 지금 뭐 하룻밤 묵어가겠죠. 그렇죠. 고정적인 멘트죠. 꼭 하룻밤 묵어간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뭐가 선비 방으로 들어갔어요. 선비 먼저. 구미호도 따라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뭐 할까? 지금 뭐 하죠? 불을 껐어요. 아, 이제 불을 끄고 간을 빼겠네요. 아, 간. 뭔 간을 빼 지금? 어? 네? 왜요? 야심한 밤에 남녀가 둘이 딱 있는데 예. 어? 뭐해? 간 빼줘. 자, 생각해. 네가 남자 구미호야. 이쁜 예, 예, 예. 아가씨가 있어. 예, 어? 예, 예. 간 뺄 거야? 아, 그럼 뭐 합니까? 으이그. 야. 예. 불을 껐잖아. 예, 예, 예. 불을 끄고 예. 이제 남녀가 느낌이 중요해. 서로가 느낌을 갖고 예, 예. 둘이 이렇게 어? 예, 가, 어? 으아. 아, 그거군요. 네. 아, 이렇게 되면 구미호 팀도 마무리가 안 됐거든요. 그래요. 아, 오늘 양팀 무승부로 경기가 끝나네요. 이길 수 있어 안 되군요. 안타깝습니다. 아, 오늘 그래도 자선 경기로 펼쳐지지 않습니까? 자선 경기로 오늘 뭐 귀신들이 이 경기가 끝나고 자선 경매 이벤트를 한다고요? 아, 그렇습니다. 우리 귀신들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자기가 아껴왔던 소장품들을 다 내놨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달걀 귀신이 예. 시가 6천 원 상당의 예. 계란 두 판을 내놨습니다. 아, 그런 걸 내놨군요. 그리고 분신 사바 귀신이 공책과 연필을 예, 자신 좀 많이 불러달라고 불러달라고 아, 그렇군요. 예, 바로 오겠다고. 그리고 예, 예. 우리 미라가 예. 압박붕대를 드렸습니다. 압박붕대? 예. 약간 노란 부분은 여기 묶었던 부분이에요. 발견 알겠습니다. 거기 있는 부분이야. 알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중계 방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섹시한 마님과 위큼한 마당새가 만났을 때 음란 마님. 내 중산이 저놈을 오늘은 이 장터에다가 꼭 버리고 갈 것이야. 끈질긴 놈. 마님. 이 광대들이 줄타기를 시작합니다, 마님. 아이고. 저쪽도 봐라, 저기 저. 너무 웃기다. 어쩜 저렇게 잘하느냐 이게. 그러니까 이거 사람이야 바위야 이거. 짜증나 죽겠네 아주 그냥. 아유 중산아. 아유 내 큰일 날 뻔했구나. 이 돈이 들어있는 보침을 이리도 소홀히 관리하더니. 아이고 조심하시죠 마니. 아 그러니까 아유, 저는 미처 구입하지 못한 물건이 있어서 그러니 잠시만 기다리시죠 마니. 중산아 예. 아예 안 돌아와도 된다. 에이그 이놈의 고무신은 또 이렇게 구멍이 났구나 내 마음처럼. 아이고 서부인 고생이 참 많습니다. 아이, 숙부인 그 무거운 무게 때문에 구멍이 안 나겠습니까? 저 숙부인 예? 여기 뭐가 떨어졌습니다. 아니 뭐가요? 숙부인 쌍코피가요. 이 서먹도 없는 것이. 아이 마님 그만하시고 가시죠. 이건 머슴이야 산적이야. 저 많이 놀라셨죠? 물 한 사발 드시죠. 오늘따라 우리 서방님이 보고 싶구나. 이렇게 울고 있을 때면 우리 서방님께서는 내 얼굴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면서 그 손끝이 손끝이 서방님. 부인. 아이고. 부인. 서방님. 혹시 열쇠 있으시오? 아니 무슨 열쇠요? 마님의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요. 마님! 아유 마님! 마님! 아이고 좋아요. 예끼 녀석! 네가 정녕 죽고 싶은 게냐? 아유 죄송합니다요 마님. 아유 저 이거. 이게 무엇이더냐? 저 이거 신이 다 다른 것 같아서. 고맙다. 네 그래도 우리 서방님 이후로
꽃씨는 너에게 처음 받아보는구나. 아니, 제가 직접 신켜드리겠어. 그래. 자, 네가 그래도 나를 생각해준 건 너밖에 없구나, 중사나. 아니, 아유, 이렇게 발도 예쁘십니까, 형?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안 들어가지? 아니, 발을 좀 오므려보세요, 좀. 아니, 발을 오므렸대. 아니, 아니면 발에도 살이 쪄요, 진짜. 아니, 예, 진짜. 야, 죽여라. 아니, 네가 그런 그렇지.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거라. 아니, 많이. 도대체 너 너무하시는구만요. 아무리 생각해도 난 사랑해요. 떠날 수가 없어요. 왠 줄 알아요? 나에게 있어 마님은 하나님이니까. 중사라. 이거 마님. 네가 아주 그냥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구나 그냥. 빨리 일어나거라, 집에 가게. 아유, 저 못 일어나겠습니다요 마님. 못 일어나. 예. 아이고. 그럼 그냥 버리고 가면 되겠구나. 아이 마님. 아이 마님. 아이 마님 밤마다 꽃도령 누드 추나 보시죠? 누드 추나. 우리 마님은 밤마다 그냥 누드 추나. 아이고. 내 평생 너는 짐만 되는구나. 미래의 진실을 찾아서 Back to the Future.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이야기해보는 시간 Back to the Future의 유민상입니다. 오늘도 과학 전문가이신 이동현 박사님 모셔놓고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자, 오늘은 아주 먼 옛날 얘기. 예. 2006년도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오래전 이야기, 정말 흥미진진하겠네요. 자, 그 얘기 했고요. 첫 번째 얘기부터 보시죠. 자, 봅시다. 자, 고교생 희망키 남자 181.6, 여자 167.3. 자, 이렇게 옛날에는요, 희망하는 키도 굉장히 작았군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은 너무 키가 커서 너무 커요. 그렇죠. 네. 근데 아, 난 요즘 그 성준 녀석 키가 작아서 고민이야. 아, 그래요? 얘가 초등학교 갓 입학했는데 아, 반에서 1번을 놓치질 않네. 아니, 키가 몇인데? 197. 작네요. 아, 작지. 요즘 애들에 비하면 뭐 한참 작죠. 한참 작지. 예. 네. 그래갖고 네. 얼마 전에 그 손준 녀석 학교를 한번 찾아가 보려고 예예. 갔는데 내 학교를 잘못 갔네? 아이고. 그래서 내 길을 잃었어. 예예예.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하늘이 깜깜해져. 예. 그러더니 하늘에서 그분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아이고. 그래서 내 나이도 있잖아. 아이고. 내가 갈 때가 됐구나 해서 예. 가려고 뒤를 딱 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아, 그럼요. 중3. 예? 4m7. 4m7이요? 와, 크더라. 그래갖고 내가 걔네들이 입는 바지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아, 바지를요? 네. 아, 직접 한번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이거. 자. 아니, 이거는 저 선생님 바지 아니십니까? 이게? 아니, 이게 지금. 야, 이게 야. 지금 사람이 입는 겁니까? 그렇지. 아, 이게 도대체 몇 센치입니까? 이게 1m80. 이게 1m80이고 네. 키가 4m7이니까 쇼다리네, 얘. 그렇습니다. 다음 이야기 보시죠. 예. 봅시다. 자. 놀이공원 사고 발생 정보 대책 시급이라는 얘긴데요. 예나 지금이나요, 이 놀이공원에서 사고 발생하는 게 항상 그 대책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네. 얼마 전에도 그 놀이공원에서 엄청난 사고가 있었잖아요. 아, 예. 특히 거기 주라기 네. 공원. 아, 사고 아유. 많이 났죠. 그렇죠. 엄청 위험해. 저도 얼마 전에 식구들하고 갔다 큰일 날 뻔했잖아요. 아, 왜? 아, 이렇게 사파리를 쭉 구경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갑자기 티라노사우루스가 울타리를 훌쩍 뛰어오고 저한테는 그냥 아, 돼지인 줄 알았구나. 아, 그게 아니야. 어쨌든 저는 이제 죽었구나 하고 기도를 이렇게 딱 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저쪽에서 누가 나타나서 공룡하고 딱 잡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누군데? 중3이요. 아, 이게 4m7이 비슷하잖아. 비슷하네. 그렇죠. 아우,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예. 내가 주라기 공원을 안 가봤는데 예, 예. 공룡이 무섭긴 해? 특별히 오늘 공룡 알을 가져왔습니다. 진짜로? 예. 협조를 얻어서 갖고 온 거거든요. 한번 봅시다. 티라노사우루스의 알입니다. 야, 기대된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도 공룡... 기대하시고. 예. 이거 왜 이래? 왜? 아이고, 뭐가? 아이고, 깨졌어. 이게 뭐야 이게? 도망갔나 봐 이거. 야, 간당간당한 애를 왜 데리고 와? 아이고, 이거 육식동물인데. 야, 너. 어, 저기. 야. 왜 놀래고 그러세요? 다음 이야기부터 보겠습니다. 예, 봅시다. 아유. 자, 다음 이야기. 어... 한국 최초 우주인 선발 출정식. 첫날 2,300여 명 지원. 아, 이게 막 이제 우주여행 시작하기. 그런 때인가 봐요. 그렇죠. 이때부터 이 우주의 첫 걸음이다. 이런 때였죠. 아,
근데 그 옛날에 네. 우주하면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 아 어떤 얘기요? 그 달나라에 토끼가 사네 마네. 토끼가 살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예, 그렇죠. 예. 살죠 아주. 예. 근데 또 각 행성마다 또 특산물들이 있어요. 그렇죠. 특산물 하면 그 수금지와 목토 쳐내면 그렇죠. 거기 다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유명한 게 그 네. 수성의 수성 매직. 그렇죠. 그렇죠. 금성하면 칼라 TV 가전제품. 그렇죠.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화성이 있는데 화성이 이제 좀 연쇄 그 좀 안 좋은 걸로 그렇죠. 예, 그게 좀 안 좋은 소식이죠. 빨리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건 그냥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전해드렸고요. 다음 주에는요 일산 그리고 분당 그다음 판교 그 다음으로 땅값이 폭등한 곳이죠. 야, 나 예. 거의 젊었을 때 그 땅만 사놨어도 내가 재벌 됐는데. 아, 근데 그때는 뭐 거기 땅값이 오를 줄 누가 알았나요? 그때 다 논밭이었는데. 그렇죠. 뭐 전철도 안 들고 그렇죠. 뭐 천구석이나 뭐 그랬지. 그렇죠. 근데 거기가 어디지? 그거? 그러니까 거기가 시간이 없어요. 다음 주에 만나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신개념 혁신 개그 생활 마법사 단 한 번뿐인 인생이 지루하시다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느끼는 대로 유쾌하고 신나는 인생 저 생활 마법사가 선물해 드릴게요. 하지만 여러분의 현재 모습은 이렇겠죠?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 손님 기내에서는 기내에서는 금연입니다. 알았어 알았어. 어머 어딜 만지세요? 아니 근데 이 여자가 어디서 큰 소리야? 이렇게 힘없이 당하기만 하는 여자분에겐 군인 조교 라이프 미쳤습니까? 뭐? 창가 쪽 3번을 빼미 지금 당장 담배 끈다 실시. 웃기고 있네. 기내에선 금연입니다. 알았어 알았어. 지금 어딜 만졌습니까? 엉덩이 좀 만졌다. 그럼 나도 만집니다. 으이야.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라고 크게 세 번 목청한다. 실시. 으이야. 좋습니다. 으이야. 좋습니다. 으이야. 좋습니다. 저 근데 죄송한데요. 저 물 좀 마시면 안 될까요? 목마릅니까? 예. 참습니다. 예? 아 뭐야 목말라 죽겠는데. 저 그럼 죄송한데. 화장실은 어디예요? 화장실 가고 싶습니까? 예. 정말 가고 싶습니까? 꼭 가고 싶습니다. 참습니다. 예? 화장실까지 참으라고 하면 어떡해요 진짜. 애인 있습니까? 있습니다. 애인 이름 세 번 복창하며 뛰어내린다. 슈슈. 예? 아 잘못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만의 꿈, 나만의 공간. 인생을 확 바꿔보는 것도 정말 좋지 않을까요? 하지만 현재 여러분의 모습은 이렇겠죠? 안녕하세요. 오늘 혹시 선물 오신 최우주 씨? 예, 제가 최우주인데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전 유상무라고 합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저 배고프시죠? 네. 저기요. 네. 주문하시겠습니까? 예, 여기 정식 A코스로 주시고요. 그쪽은 뭐 드실 거예요? 같은 거요. 같은 걸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주 씨 우선 물부터 드세요. 죄송해요. 어딜 만져요? 소심한 남자를 위해서 패기 있는 붉은 악마 라이프. 몇 시야?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선물 오신 최우주 씨? 예. 성함이 안녕하세요 전 유상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배고프시죠? 네. 주문 받아. 예, 주문하시겠습니까? 정식 A코스로 주시고요. 그쪽은요? 같은 걸로 주세요. 같은 걸로요? 네. 쌤쌤. 고객님, 네. 죄송하지만 지금 금요일이 안 되는데. 이 식당은 오는 거 죽었다. 죄송합니다. 예. 그냥 요걸로 주세요. 아 이거만입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네. 맡겨주십시오. 아, 물 먼저 드셔야죠. 어머 어떻게 괜찮으세요? 어떻게? 괜찮아. 이렇게 마음 넓은 사람 처음 봤어. 저기요, 그럼 우리 다음 장소로 이동할까요? 그럴까요, 우주 씨? 우주!
한 10년째 로망스만 치고 있구만. 잘 지냈나? 잘 지낼 게 어딨나? 가난한 예술가가. 하긴 자네나 나나 밥 한 끼 먹기도 힘든 처지지. 아니 자네는 나보다 생편이 좀 낫지 않는가? 난 구멍난 양말을 일주일째나 신고 있다고. 난 신발에 구멍이 났어. 아니,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 흐름한 옷을 보라고. 여기저기 구멍이 나 있잖아. 난 위에 구멍이 났어. 미안하네 친구. 자네가 그렇게 힘든 줄 몰라서 이 밥을 못 먹어서 위에 구멍까지 나다니지. 술 먹어서 그래. 시상이 떠올랐어. 제목 굶주림. 창자가 위에게 말했다. 뭐하니? 위가 대답했다. 꼬르륵. 그래. 자네 시를 들으니까 나도 악상이 떠오르는데 그래. 노래 한 곡 하겠어. 그래. 이 노래를 전국의 굶주린 사람들에게 바칩니다. 안 먹을 돈 없어서 물로배 채우니 수세가 수도세가 30만원 30만원이라는 것이 누가 뭐래도 물값이 밥보다 비싸다네. 누가 뭐래도 후예 나 후예. 대단해 그만. 아 그나저나 말이야, 자네 어제 왜 전화 안 받은 거야? 나 어제 시장에 갔었어. 아 시장? 악상을 좀 떠올리려고. 아. 시장에 갔는데 한 할머니가 너무나도 외롭게 생선을 팔고 계셨어. 마지막 두 마리를 떠리로 남겨둔 채 말이야. 아니 정말 안타까운 일이구만. 그 두 마리만 팔면 할머니는 일찍 집에 가서 쉬었을 텐데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 두 마리를 사줬어. 아 정말 정이 많은 친구야. 자네 덕분에 그 할머니는 일찍 집에서 쉬었겠구만. 아니 새로 두 마리를 더 꺼내더라고. 그리고 당연하다듯이 뜨리를 외치다. 아! 시상이 떠올랐어. 제목 시장. 북적북적 와글와글 깎아주이소. 북적북적 와글와글 안됩니다. 북적북적 와글와글 안살겁니다. 북적북적 와글와글 깎아줄게. 훌륭해. 내가 들은 시 중에 가장 훌륭한 시야. 아, 자네 이 시를 바탕으로 내가 노래를 만들고 싶은데 괜찮겠나? 아니 그런 영광스러운 일이. 아, 부탁하네. 기대가 되는걸. 석양이 놓치는 다시 해야 되겠어. 운전 좀 맞추라고. 석양이 놓치는 시장에 가면 시장에 가면 북적북적 와글와글 북적북적 와글와글 깎아들소. 북적북적 와글와글 북적북적 와글와글 안됩니다. 북적북적 와글와글 북적북적 와글와글 안살라요. 북적북적 와글와글 북적북적 와글와글 깎아줄게. 북적북적 와글와글 북적북적 와글와글 와와와와와와와와 땡큐. 제 5차도 용납할 수 없다. 분석 토크의 원조 유카원칙 토. 안녕하십니까. 풀리지 않는 미궁의 사건들을 유카원칙 시스템으로 풀어나가는 시간 유카원칙 토론의 이광섭입니다. 자 먼저 오늘 사건 보시죠. 자 1990년 10월경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없어진 고려청자 도난 사건입니다. 자 본 사건을 육하원칙 시스템에 의해 해결해 주실 우리 전문가분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범인은 왜 고려 청자를 훔쳤을까요? 자 범행 동기에 대해서 육하원칙의 why, 왜 전문가 우리 범죄심리학 박사 여주석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이게 고려 청자 예. 모조품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 빛깔 보십시오. 푸르면서도 이런 초록 빛깔이 좋아. 정말 사람의 마음을 설레게 예. 만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형태 또한 한 아름다운 여성의 자태. 음흠.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보기만 해도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범인은 과연 왜 이 고려 청자를 훔쳤을까? 범행 동기는요? 끌려서 확 끌렸나 봐. 자 그렇다면 범인은 이 도자기를 가지고 과연 어디로 도주를 했을까요? 육하원칙의 where, 어디 전문가 조윤호님 나와 계십니다. 그 범인 도주 가능 지역입니다. 예.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그 북
북쪽을 배제하겠습니다. 아, 그렇죠. 북쪽으로 도망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 네. 총 면적 1429만 5700 헥타르. 여기서 우리가 그 범인 도주할 수 없는 곳이죠. 예. 자, 여기. 아, 바로 비무장지대군요. 그렇습니다. 아, 비무장지대로 도주했다면 큰일 나는 거죠. 지뢰가 터지죠. 그렇죠. 그렇죠. 예. 자, 다음 여기. 자, 여기는 바로 평야지대입니다. 평야지대. 평야지대 여기는 호남평야, 여기는 김포평야 다 배워서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지역에 만약에 숨게 된다면은 그 쌀이 허리까지밖에 오지 않기 때문에 발각이 되죠. 그래서 숨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지역은.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도주 가능 지역이죠. 예. 총 면적에서 비무장지대, 평야지대를 뺀 나머지 1146만 6200 헥타르. 네. 이 하얀 부분이죠. 여기 어딘가에 범인이 분명히 있다 이거죠. 여러분, 범인이 있는 곳까지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아, 이 확실한 정보 어디서 얻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이거 조사 기관은 믿을 수 있죠? 햇빛 부동산 여기서 조사를 해줬어요. 햇빛 부동산. 아, 아주 정확한 정보. 범인이 숨겨져 있는 곳까지 밝혀진 상태입니다. 만약에 범인이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요, 심장이 콩닥콩닥 수사망이 좁혀온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과연 범인이 누구인지 그 결론만 남았습니다. 범인이 누구인지 밝혀주시기 위해서 저희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죠. 무속인 이충희 씨 모셔봤습니다. 여기 웬일이냐?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얘 이놈! 네, 지금 나오시자마자 이놈 저놈 지금 읍조리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범인은 남자라는 남자, 말씀이십니다. 남자. 지금 네, 상대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더욱더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보여. 얼굴이요? 이놈의 얼굴은 어떻게 했죠? 범인 얼굴은 예,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예. 아, 키가. 네, 키가, 키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키는? 키는? 160! 160! 에서 2m. 2m. 키는 160에서 2m. 즉 최홍만, 한기범, 서장훈, 하승진 이런 분들은 용의선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아, 그리고 범행 동기는 끌려서 끌렸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도주 지역으로는 저희 비무장지대와 평야지대를 제외한 1146만 6200 헥타르 안에 범인이 지금 오차범위 120만 헥타르. 아니 왜죠? 혹시 몰라. 아, 혹시 몰라서. 아, 좋습니다. 자, 어쨌거나 범인이 모든 것이 밝혀진 이상 이제 범인을 잡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자, 범인을 보신 분들은 저희 육하원칙 토론에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잡혔어! 한 번 더! 새로운 뮤직 개그의 패러다임, 뮤직 라이프! 자기야, 우리 디저트로 고기 먹을까? 방금 전에 식사로 고기 먹었잖니? 고기 먹자. 여기 뒷담 맛있대. 알았어. 어서 오세요. 유명한 집입니다. 네. 네. 주문하시죠? 네, 저희요. 맛만 보게요. 삼겹살 20인분이랑요. 네. 이까심을 위해서 껍데기 10인분만 주세요. 이까심이요? 네. 네, 여기요. 고맙습니다. 맛있겠다. 야, 야. 좀 익으면 먹어. 뭐? 아, 단 건 왜 먹니? 진짜. 빨리 먹으려고. 저희 고기 좀 갖다 주세요. 다 먹었어요. 두 분 있어요? 네. 네, 여기요. 네. 아저씨, 네. 고기 더 갖다 주세요. 두 분 있어요? 네. 네. 아저씨, 네. 저 고기 더 갖다 주세요. 혼자서요? 네. 네. 아저씨. 저기요. 아, 고기 다 떨어졌어요. 아니, 고깃집에 고기 떨어진 게 말이 돼요, 지금? 네? 야, 네가 먹는 양은 말이 되니? 아, 무슨 소리야? 저희 고기 어떻게 좀 구해주세요. 너무 먹고 아니, 싶어서 알겠어. 그래요. 아니, 잠시만요. 아, 저기요. 네, 살다. 저런 씨름 선수 처음 봤어요. 옆집 고기도 거덜났다면서요. 씨름 선... 아, 코치가 좀 주의를 해야지. 저 코치가 아니고 애인. 아이, 쥐방을 말한 게. 야, 야! 배부르지 않니? 이게 시작인 거.
2006년 7월 12일 무면허 성형 시술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맥주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겠다. 용의자 맥주. 네. 너 맥주 맞아? 아 보면 몰라요. 요거 사진이랑 실물이 좀 다른데 이거. 에이. 이거 따 봐야 알겠어 내가. 일로 와봐. 이거 안 돼.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돌렸다는 거예요. 박수라고만. 아무튼 너 면허증도 없이 그 불법 성형 시술을 하고 댕겼어, 어? 아 면허증이 왜 없어요? 여기 있잖아요 면허증. 면허증이야. 보세요, 19세 미만, 예? 청소년에게 시술하지 않는다고 써 있잖아요. 요거 기간 만료된 거 아니야, 요거? 아 여기 유통기한 있잖아요, 2007년 1월 28일까지. 이거 아무래도 의심스러운데 이거. 아 못 믿으면 조회 한번 해보세요. 조회 좋지, 조회. 한번 해봐요. 아, 아이고 참. 빡! 면허 번호 불러봐. 1600원. 확실하구만. 아무튼 너 그 주류 패션 슈퍼마켓 발효 알코올 모델 동주양 알지? 아니 동주양 알죠. 유명한 미인대 출신 아닙니까? 그렇지. 그 있잖아요. 예? 그 포천 삼동 두통 유발 아가씨 돼서 진으로 입상했잖아요. 그렇지. 아 취한다. 아휴 취한다. 안녕하십니까. 포천 삼성 두통 유발 아가씨의 진 정동주입니다. 제 수상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이놈 못자식 앉아봐. 어? 너 그 동동주양 1등급 무유 만들어준다고 해놓고 성형시켜주지 너. 아이 그거 몸에 안 좋은 알코올 다 빼주고요. 더러운 건들까지 다 걸려줬다고요. 아이고 정말. 4시간이나 걸렸습니다. 4시간? 너 예. 4시간 걸려서 한 수술로 동동주양 지금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아, 어떻게 됐는데요? 쌀뜨물 됐어. 어? 쌀뜨물 돼가지고 결혼 약속했던 그 부친개그룹 재벌 2세 파전이랑 헤어져가지고 지금 배수구로 버림받았어. 어떡할 거야? 걔 아. 네가 책임질 거야? 아이 그만 흔들어요. 이러다 김 빠집니다. 너 지금부터 내가 묻는 말에 똑바로 실토하지 않으면 너 눈으로 다 마셔버리는 수가 있어. 어? 마음대로 하세요. 무섭지? 예. 응? 잘못했습니다. 어렵지 않아. 어. 무섭잖아 지금. 너 그냥 예예예 대답만 하면 돼. 예예예. 아 잘하네. 예. 어? 그치 너 그 룸사롱 병원 양주 의사랑 손잡고 그 독한 폭탄주 병원 만들었지? 예예예. 예, 예, 어? 예. 사과 껍데기 박피시켜서 방치해놔가지고 곰팡이 피게 만들고. 예예예. 예, 예. 배 껍데기 박피시켜가지고 수분 다 빼놓고. 예예예. 예, 좋아 잡았어? 예예예. 야야야야야야. 차를 만들어버리겠어. 야, 이놈들 다 빠져났지, 근데. 그들이 왔다! 거품 브라더스, 진짜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기완아! 기완이 너 또 혼자 노냐? 아유, 바보. 나 혼자 노는 거 아니야. 너랑 놀아줄 시간 없거든? 저리 가. 에? 혼자 노는 거 맞으면서 혼자 난대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요. 바보래요. 봐봐. 무궁화 꽃이 피었잖아. 내 말 진짜지? 진짜네. 야, 기안아, 나 어제 우리 형이랑 자전거 타고 놀았다. 우리 형 자전거 됐다 잘 타. 사람들이 너무 빨라서 바퀴가 안 보인대. 그게 뭐야? 우리 형이 자전거 훨씬 잘 타. 우리 형 자전거 탈 때 너무 빨라서 사람들이 꼭 하늘을 나는 것 같대. 슝. 멈추지 마. 진짜야. 거짓말. 진짜야. 야, 진짜야. 야, 진짜야. 야. 멈춰. 어 뭐라고? 어 알았어. 뭐래? 형 잘 가. 기완 나 뭐래? 우리 형 방학이라고 자전거 타고 우주여행 갔다 온대. 진짜? 와. 어? 전화 왔네? 여보세요? 야야야 안상훈? 아이고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도 집에 안 들어와? 아이 아빠 빨리 들어갈게요. 우리 아빠인데 목소리 뒤따 커 천둥 소리 같아. 그게 무슨 천둥 소리야? 어? 전화 왔다. 여보세요? 어? 어? 말은 안 들려. 웬 천둥이야. 무서워 기현아. 어 알았어. 우리 아빠야. 어? 집에 빨리 들어오래. 야! 어? 그럼 이 비는 뭐야? 우리 아빠 말할 때 침 튀겨. 야! 야 니네 아빠 진짜 대단하다. 최고지? 야 그래도 우리 형이 더
최고야. 니네 형이 뭔데? 우리 형은 이 축구 너무 잘해서 사람들이 박지성 같다 그랬어. 그게 뭐야? 우리 형은 진짜 박지성이야. 진짜야? 그래. 니네 형 박지성 진짜 오는 거야? 네, 이번에 뻥이야! 씨가 신인들과 함께하는 무대 왕의 여자. 마마 웃음을 찾으셔야죠. 저 따라서 한번 웃어보세요. 자, 최불암 웃음. 천원주 아줌마 웃음. 이래도 안 웃으시니 걔 아무도 없느냐? 예 마마. 오 그래 포청천 대감 현영상궁 잘 오셨어. 예. 마마가 안 웃으시니 너무 더워. 이 더위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좀 없어? 마마, 여름엔 뭐니 뭐니 해도 냉면 시원한 그냥 냉면 한 사발이 최고입니다, 마마. 냉면 한 사발 가지고 무슨 더위를 쫓아? 아유. 마마, 더위엔 또 부채질이 중요하죠. 요렇게 출연료를 이렇게 어머 시원해, 어머 시원해. 출연료를 세면서 요렇게 더위가 그냥 사르르르르르. 돈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현영아, 현영아. 너무 너 돈 밝힌다. 마마, 응? 돈은 마마가 더 밝히시면서 뭐. 마마, 어머. 조용히 하고. 네. 어, 저 웃기는 사람들 없어? 마마 좀 즐겁게 해드리게. 마마, 그래도 제가 오늘도 논다는, 장안에 논다는 광대들을 모아서 시원하게 아주 준비를 해봤습니다. 빨리 불러. 예, 알겠습니다. 빨리. 조씨, 이씨, 여씨. 올인 원. 시작하지. 올인 투 300 콜 700 더 콜 기다립니다. 3700 올인 콜. 이 친구이가 스트레이트 플러시 고맙네 친구. 잠깐 만 원만. 나도 만 원만. 5천 원만 많잖아. 올인 쓰리 700 콜 기다립니다. 4700 올인 콜. 이 친구 이거 스트레이트 플러시 고맙네. 잠깐 한 방에 보내주지. 레드 썬. 올인 디 엔드. 이러이 씨 개운치 않아. 그렇죠 마마 개운치 않습니다. 여보라 당장 개작들을 준비하라. 개운치 않아. 다음 주에 더 노력해. 어 그래 다른 애 없니? 죄송합니다 마마. 마마 웃질 않으시잖아. 이번엔 엑기스 개그들로만 모아온 그런 친구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엑기스 개그 좋지. 신길동에 사는 양씨 이씨. 신이 버린 개그 우리가 주웠다. 제1화 전국 재패. 자 전국 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조금만 힘내도록. 으아! 딸려! 아야! 선배님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뭐라는 거야? 이번에야말로 꼭 우승할 기회다. 조금만 힘내! 으아! 딸려! 아야! 선배님 못하겠어요! 너 지금 나랑 장난치는 거야? 우린 뜨개질 부잖아요! 빰빰! 제2화 폭력교실.
양상국이 뒤 나와? 숙제 해왔어? 안 해왔어? 안 해왔어요. 미쳤어, 니가? 숙제를 할 저수이 쌤을 지금 뭘로 보고 지금 나한테 그런 거야? 어?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의사입니다. 의사하면 돈 많이 벌겠네? 예. 들어가. 이해 시리, 이 나와. 숙제 해왔나 안 해왔나? 안 해왔어, 예. 안 해왔어? 님 상국이 봐줬다고 내가 지금 봐줄 것 같아? 여자 못 때릴 것 같아? 안경 벗어. 싫은데, 예. 안경 벗어! 아이씨. 들어가. 꽝꽝! 그래, 그래, 들어와, 들어와. 그 뒤에 그 이렇게 빵빵 이런 거 하는 거 너희들끼리 짰어? 응? 예, 마마. 에휴, 아까 연습도 했건만 오죽 못 웃겼으면 위에서 그런 거 하나 음악을 안 틀어주겠니? 어, 그래. 애는 썼다. 어, 너 저 얼굴에 개 기름 좀 닦거라. 아니, 와 웃었습니다. 그래, 하루 개, 웃으셨어? 개 기름 좀 닦고. 개... 왜, 왜 웃어? 왜 웃어? 아니야. 봐봐, 아니래잖아. 예, 개 기름 뭐해? 너 개 기름 너네 개 기름 어머 개 기름이야. 여봐라 당장 개잡들을 들여가라. 다음 기회 와. 어 그래. 다른 애 없니?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깜찍한 요정 세 명이 마마를 웃겨드린다고 준비 중입니다. 깜찍한 요정이? 네, 마마 불러볼게요. 구파발에서 온 정씨, 김씨, 정씨. 어, 아이고 애들 귀엽네. 우리는 내 맘대로 CF 스타. 빰빰빰빰빰. 커피 훌륭한데요? 감사합니다. 깎아주세요. 예? 손톱 깎기 훌륭한데요? 감사합니다. 깎아주세요. 예? 깎아 주시셨죠? 아, 발톱이. 아, 빰빰빰빰빰. 여기요. 계산이요. 비싸체조 시작. 아니야, 아니야. 하나만, 하나만. 우리 아기 간식 먹자. 아, 엄마 이거 다 먹어도 돼요? 아싸. 식탐 체조 시작. 아니야, 아니야. 하나만, 하나만. 이 체조는 딸아이의 무서운 식탐을 잠재우는 동작입니다. 이것만 먹을게요. 함께 드실래요? 와! 빰빰빰빰빰. 아, 이제 이것만 하면 숙제 끝이다. 감자튀김? 띠리링. 아, 카드값이 또 이렇게 많이 나왔어. 짜증나. 스파게티? 띠리링. 아, 이렇게 구멍이 난 거 어떻게 신어? 스테이크? 띠리링. 아우페야! 아우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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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빰빰빰빰빰. 우리는 내 맘대로 CF 스타! 그래, 그래. 아유, 참, 열심히 노력했어. 눈들이 참 이쁘네. 수술했어요. 그래. 참 개심치레해 보인다, 오늘따라. 그러게요, 개심치레. 그래. 이 정도면 개, 알겠지? 개. 뜨! 여보라, 당장 개작들을 데려가라! 싶으면 더 노력해라. 아, 어떡하지? 그래, 쟤들 말고 뭐 없니? 아, 이번에는요, 마술사를 제가 데리고 왔거든요. 마술 재밌지? 예. 마술 재밌어요. 예. 신기한 마술을 준비해왔다니까요. 기대해 주세요. 그래, 그래, 불러, 불러. 자, 부산에서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 정씨, 김씨. 너들이 마술할 거야? 예, 마마. 마술하면 원래 이쁜 여자가 옆에 나와서 보조하곤 그러는데 엄마를 모시고 나와. 가장 어렵다는 성형 마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점을 순식간에 없애겠습니다. 점 없어? 참
나는 마술이다. 마술 장비가 워낙 고가이다 보니. 너들 잘했다고 생각해? 만족합니다. 만족해? 네. 마마가 안 웃으시잖아. 어? 마마. 얘들 개작도 바로 아닙니다. 그냥. 어? 마지막 한 번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더 줘? 마지막입니다. 기회를? 예. 자신 있어? 한 번 더 그래. 아이 참 마음 약해가지고. 고생했어. 예. 자, 식권 3,000원 KBS 식관식당. 감사합니다, 마마. 고마워, 올려라, 고마워.